뭐 처먹는 게 아니라 약 먹어 처먹는다는 말도 좀 내가 또 철퇴를 들어야 되나? 말을 저렇게 하지. 예. 아이, 나랑 싸우려고 하는 건가? 코트F90님 5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무슨 약 드셨나요? 그래요. 말좀 이쁘게 좀 하세요. 처먹냐는 처먹는다니. 약 먹었어요, 약. 그러니까 뭐 처먹냐 그랬으면 내가 블랙 했을 거야. 근데 뭐 처먹는 거예요라고 해가지고 존댓말이랑 반반 섞어 써가지고 내가 그래서 봐준 거야. 그래서 봐준 거야. 약발방은 1년에 한 번씩 할게요. 약발방은 1년에 한 번씩. 아이고. 아, 여기 진짜 위험하다. 이래서 종이로 된거 사나? 이거 귀 파다가 잘못하면 본질러져갖고 이걸로 귀 쭈시겠는데, 이거. 인간 사기꾼님 인내 엘드본은 고맙습니다. 패치돼서 1년 3개월 뒤 소멸이에요. 아, 진짜요? 그게 이제 뭔가 회사에 별로 좋지 않은 그 약간 그런 걸로 남아있나 보다. 에드벌룬이라는 게. 그죠? 이게 9월 이후 10월 이후로 소문만 바뀌는. 근데 에드벌룬 어떻게 모으는 거지? 방송만 봐도 모아지고 나는 에드벌룬이 몇개 있어? 그럼 쏠수 있는 거예요? 나는 방송을 잘안 보니까 5개 있네요. 다섯 개 있구나. 방송을 안 보시니까. 몇년 동안 모인 에드벌룬이 다섯 개밖에 안 된다는 거야? 예. 와, 나 심각한데? 나 에드벌룬 그지네. 여러분들 그 에드벌룬 나한테 못 쏘니? 본인한테는 선물 못 합니다. 아, 진짜? 아씨. 저 부캐 없어요. 아프리카 뭐안 봐갖고. 쇠꼬챙이로 돼 있는 귀 후비는 거는 좀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옛날에 나도 그걸로 엄마가 귀 파주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 면봉이 더 위험한 걸 알고 면봉이 더 위험하다고? 있어요. 이 귓바닥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더 간지러워지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간지러워진다. 네, 파면팔수록 더 안으로 깊게 들어가고 파면팔수록. 바로 파준다고요? 아니? 내가 별로 체감이 안 가는데?
전 그리고 알콜솜도 항상 있어요. 알콜솜 요걸로 뭐 하느냐, 귀를 좀 파요. 이렇게 알콜솜으로 그럼 귀가 깨끗해진 듯한 느낌이 들어. 살짝 따갑기도 하고. 귀가 이게 에탄올로 돼 있거든요. 되게 피부에 자극적인 거긴 한데 나는 이걸로 귀를 한번 이렇게 귓바퀴를 한번 싹 닦아버려야 뭔가 딱 깨끗하게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어 아니야, 이거 피부에 써, 이거 그 써도 된다 그랬어. 일회용 알콜솜. 그리고 이걸로 이제 귀 뒤에 같은데 이런 데도 한번 싹 닦아주고. 어 그 사람의 기름이 이런 데 다 나는 거거든요. 귀 뒤는 청, 거, 귀 뒤는 이렇게 닦아주는 게 진짜 필수야, 필수. 귀 뒷부분 이런데 기름이 모여갖고 이런 데서 냄새 나는 거거든. 깔끔 떠는 게 아니라 진짜 팩트야. 내가 자주 안 씻잖아. 안 씻을 때 이런 거라도 해야지. 나이 들면 여기서 냄새 나지. 맞아요. 하루 한 번 안 씻어요. 샤워는 솔직히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일주일에 두세 번 샤워하고. 아니 외출을 안 하는데. 외출을 안 하잖아요 제가. 외출을 하면 외출하는 거랑 상관이 있죠. 활동 반경이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방송하고 안방에 들어가서 자고 그리고 화장실 가고 하루에 100걸음도 안 걷는데 뭐 몸에서 뭐가 분비물이 많이 나올까요? 거기다가 지금은 덥지도 않은데 땀도 안 흘리는데 여름에는 많이 씻어요. 네. 안 움직이는 건 자랑이 아니라고. 아니 자랑하려고 한 얘기가 아닌데요. 전혀 찝찝하지 않고요. 예, 땀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나요. 저희 집 되게 좋은 냄새 나요. 오히려 냄새 나는 애들은 따로 있죠. 저희 집에 랄프랑 새한테 냄새 나죠. 쟤네들한테 담배 냄새가 많이 나죠. 화장대 위에 디퓨저 올려놨고 화장실에도 디퓨저 있고 여기는 캔들 켜놓고 집에서 좋은 냄새 날 수밖에 없죠. 제일 냄새가 심한 건 애들이 담배 피고 나면 냄새가 엄청 심하죠. 담배 냄새 이외의 냄새도 좀 나는 것 같아. 그냥 순수 담배 냄새면 상관이 없는데 모르겠어. 담배를 저기서 계속 피다 보니까 담배 쩐내 같은 게 난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저기 그 다용도실 저기서 이제 애들이 문 열어놓고 담배 피는데 그 냄새가 아직도 많이 나요. 근데 뭐 밖에 나가서 피려고 할 순 없지. 너무 밖에 나갔다 오면은 그 나갔다 오는 시간만 한 5분 걸릴걸? 빨라야 5분이지. 사실상 밖에서 담배 피고 오기 힘들지. 여기 아파트에서 옥상을 좀 개방해주면 애들이 옥상에 가서 담배 피고 오는 건 좀 괜찮을 텐데. 맞지 랄프야? 옥상 근데 개방 안 해줄 거야. 옥상도 위험하니까.
사고 나면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 옥상에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옥상에서 담배 꽁초를 버렸는데 그게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화재로 번질 수도 있고 어 그리고 또 옥상도 또 관리해줘야 되는 또 새로운 또 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또 나가는 돈이 또 주민들한테서 또 걷어서 돈이 나가야 되니까 어 그리고 담배 안 피는 사람도 이 제도에 대해서 되게 불만을 가질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어 사실은 금연이 최고야. 어, 근데 애들이 금연을 안 해요. 금연은 근데 강요를 하면 안 돼. 어, 그냥. 물어보면 뭐라 얘기하는 줄 알아요? 뭐라고? 죽으려고 피는 거라고. 담배는 죽으려고 피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것도 다 자기 합리화야. 어. 나도 담배를 안 피니까 이제 뭔가 애들한테 나는 그 담배 냄새가 싫은 거지 담배 폈을 때는 그런 거 없었지 뭐 어. 조만간 나도 연초 다시 필 것 같다고? 아니 안 펴 내가 건강을 생각한다는 거는 그냥 되게 썩은 동아줄을 잡는 듯한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그 일말의 끈이라도 잡고 있는 느낌인데 거기서 담배까지 펴버리면은 그 줄이 더 얇아질 것 같고 나중에 그 건강이라는 그 끈이 끊어지면서 어 되게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담배를 안 필 거야 어 웬만하면 안 좋은 것들은 좀 안 하려고 하는 편이라서 예. 담배 안 폈다 금연 성공한 척 안 오. 아 근데 진짜 안 폈으니 나 이제 안 피니까 전에는 담배를 안 피고 있다가 랄프가 집에 들어오면서 같이 살면서 랄프가 이제 담배를 피니까 나도 뭔가 펴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제 담배를 다시 피기 시작했다가 지금은 랄프가 세아가 펴도 주변에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안 피잖아. 그 이제 온전히 나의 욕구로서 내가 안 피겠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진짜 끊는 거지. 원래 끊고 있다가 담배 피는 사람이랑 접촉하면은 담배 피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 어. 근데 안 피니까. 그러면서 전담은 잘 피지. 바로 전담 펴야겠다. 근데 진짜 정말 흡연자 입장으로 얘기하자면 진짜 정말 전담은 담배 아님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전담도 담배라고 하겠지만 흡연자 입장에서는 정말 전담은 담배가 아니야 전담은 풍선껌 냄새가 나죠. 막 역한 담배 냄새가 아니잖아요. 풍선껌 냄새 나잖아. 사탕 냄새 같은 거. 달달한 냄새. 니코틴에 들어있으니까 발암물질이라고 그래서 안 좋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삼겹살도 먹으면 안 돼. 어. 화로구이 같은 거 고등어도 구워 먹으면 안 돼. 그 안에 발암물질 있거든. 팩트잖아. 아 이거 팩트야. 어. 아니 맞잖아. 왜 삼겹살에 있는 발암물질은 발암물질 아니야? 발암물질인데? 그런 사람 중도신은 안 돼. 미세먼지에 발암물질이 있으니까 숨도 쉬면 안 돼. 그렇게 따지면 안 돼. 그러니까 딱 그걸 해놔야 돼. 어. 걸음망이 필요해.
연초를 피는 사람들이 발암물질을 흡입하는 거랑 거기에는 타르라는 아주 정말 맹독성 물질이 있어. 타르는 진짜 안 좋은 거야. 우리 아스팔트에 있는 그 검은색 그 아스팔트 냄새 그 아스팔트 그 끈적끈적한 그 고무 같은 그 검은색 물체가 타르야. 그거 진짜 안 좋아. 인체에. 그러니까 탄 음식에 타르가 나오니까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담배에 들어가 있는 타르 양이랑 뭐 삼겹살 먹을 때 나오는 그 타는 탄 부분에서 있는 그 타르랑 비교가 될까? 비교 대상이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연초 담배에 있는 그 타르 함유돼 있는 그 함유량이 훨씬 더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양의 차이인 거잖아. 발암물질 자체를 몸에다가 그냥 아예 정말 안 접하고 살기는 힘들잖아. 커피도 콩을 볶아서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그래서 발암물질이라고. 억까 좆되네, 진짜. 너무 억간데? 아니, 내 기준에는 아예 다 포기하고 그냥 연초마저 뭐 발암물질 접할 일이 많으니까 뭐 연초 담배 피겠다. 그거보단 그래도 연초라도 안 피는 게 낫다. 맞아, 저 술도 잘안 먹죠. 건강에 안 좋은 건딱 하나 하고 있는 거죠. 비만. 그냥 고도 비만인 사람이 흡연도 하고 술도 먹고 그러면은 식습관은 일단 망가져 있는데 망가진 식습관, 흡연, 뭐 음주 이거 다 하면은 수명이 엄청 빨리 단축되겠죠. 근데 나는 이제 망가진 식습관 대신 흡연 안 하고 음주 안 하니까 좀 그래도 기대 수명이 좀더 있겠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망가진 식습관마저 이제 좋아지려는 의지가 있어서 뭐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뭔가 괜찮은 식습관으로 가게 되면 기대 수명이 더 늘겠죠. 예. 일단 유해한 거는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줄여나가는 거죠. 음주라도 조금 덜 하고 담배 뭐 하루에 한갑 필 거라도 조금 덜 피고 또 몸에 안 좋은 것들 뭐 탕후루 먹고 막 되게 단거 먹고 막뭐 되게 자극적인 거 먹고 막 그러다가 조금 줄이고 그러면은 더 낫겠죠. 예. 사실 근데 수명도 결국은 유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뭐 100세 넘은 할머니가 하루에 시작 이 담배로 시작하는 할머니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거 보면은 건강 관리하면 뭐 하냐라는 생각이 들어. 사실 수명은 유전이거든. 물려받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담배도 안 피고
뭐 음주도 안 하고 식습관도 좋고 막 관리도 막 했는데 암 걸려 죽고 그런 사람도 있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 예. 나도 이제 담배 피는 여자 싫어졌어. 내가 담배 안 피니까 담배 피는 여자 싫어. 담배 냄새 나는 게 싫더라. 담배 피는 여자가 아니라 담배가 싫은 거라서 담배 피는 여자가 싫은 거지. 객관화 질이죠. 전담 피는 여자 괜찮냐고요? 괜찮죠. 내가 전담을 피니까. 근데 전담만 피는 여자도 흔치 않죠. 전담 피면서 연초까지 같이 하는 그 이도류로 가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거든. 근데 나는 좀 특이하지. 전담만 피는 건데 전담만 피는 사람이 좋아야지 그러면. 술 좋아하는 사람 별로고 또 담배 피는 사람 별로고. 근데 요즘 담배 안 피는 사람 찾기가 참 힘든 것 같아. 흡연자 비율은 점점 줄고 있어요? 아, 진짜요? 흡연자들이 죽어서 그런 건가? 흡연자는 꾸준히 있어 오지 않았나? 통계를 또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라서 그것도. 저도 아메리카노 좋아해서 매번 마시잖아요. 매일 한 잔씩. 매일 한 잔 혹은 두 잔. 맞아, 커피도 중독이죠. 근데 아메리카노는 하루에 한 잔 정도 하는 건 뭐 나쁘지 않다던데? 좋다던데?
커튼님 면상이 누구 방송보다 훨씬 더 볼만하다고. 면상이라고 하지 마세요. 얼굴이라고 해주세요. 얼굴이라고. 예. 고운 말 좀 쓰세요. 예. 맞아요. 바르고 고운 말 쓰세요. 예. 그러니까 습관마저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솔직히 저도 방송 안 할 때는 심한 말, 뭐 비하,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말들 많이 하는데 방송 중에만 안 하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방송하고 있을 때는 하지 말란 얘기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모였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지. 비방용으로 하는 말은 진짜 좀 문제가 많죠, 저도. 근데 안 고쳐지니까 잘. 예. 아, 어제 했던 게임 다 보신 분들 계시려나? 어제 한 좀 일찍 방송을 마치긴 했는데 새벽 늦지막하게 제가 좀 했었거든요. 저는 오늘 오슈를 조금 하고, 예, 그러고 이제 좀 그 게임 방송을 더 이제 또 할 건데, 어제 했던 게임이 좀 즐거우셨으면은 일꾼을 두 명 뽑아서 같이 이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랄프랑 나랑 이제 새로운 두 분 오시면. 근데 이렇게 왜 코스니를 왜 이렇게 찾는 거야? 예? 아니 요즘 형님 너무 안 찾으시길래 혹시 코스니 분들이 좀 계실까 대신 찾아드리는 거죠. 봐봐, 진짜 하늘의 별 찾기. 아, 그러니까 정말 그 하늘의 별 따기가 뭐냐면 지금 내 방송 자체도 남초야. 남자가 90% 이상이야. 근데 그 중에서 여자가 있다고 해도 그 안에서 또 한 번의 걸음막이 생겨. 스팀 게임을 일단 좋아해야 돼. 그러면서 스팀 게임도 있어야 돼. 그리고 거기다가 마이크도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이 시간에 늦은 새벽 시간에 게임을 해도 전혀 그게 없어야 돼. 제약을 받지 않아야 돼. 얼마나 힘드냐. 찾기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여기 채팅치는 여자들이 전부 다 유부녀 아니면 이상한 아줌마들이라고? 나도 모르는 내 방송 보는 여자 시청자에 대한 정의를 한다고? 너가 어떻게 통계를 짠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알아 그런 거를? 묘하게 근데 저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네. 그러면은 아줌마의 정의는 몇 살 때부터야? 유부녀는 유부녀가 아줌마다. 30살부터 아줌마라고요? 30살. 너무 엄격한데요, 아예 30살부터 아줌마라고? 그러면은 잠깐만, 30살부터 아줌마면 그 여러분들 밖에서 만약에 30대 여자를 마주치면 아줌마라고 그래? 아줌마라고 얘기해? 모르는 사람인데? 아줌마라고 호칭을 한다고? 30살 넘은 여자를 사회에서도?
이응이응이라고 치는 사람들은 정서적인 지능이 떨어진다고 나는 감히 얘기할게. 이거 비하가 아니라 당신들은 사회성이 없는 사람들이야. 밖에서 인터넷을 떠나서 온라인상이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 밖에서 야외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30살 이상의 여성분한테 아줌마라고 해본 사람이 있다고? 과연? 나는 없다고 보는데 나는 저 이응이응 친 사람들이 센 척 하려고 하는 것 같아.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센 척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 아줌마의 정의를 내가 내려줄게. 아줌마는 40살부터 아줌마야. 아줌마의 정의는 40살부터 아줌마야. 나한테는 아저씨라고 해도 돼. 나는 아저씨가 나한테 뭐 타격감이 있지 않아. 나한테는 아저씨라고 해도 되고 뭐 할아버지라고 해도 상관없어. 나는 누가 나한테 뭐라고 부르건 그건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부르고 싶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거지. 나는 그거에 대해서 상처받거나 뭐 이렇게 뭐 내가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한테 아저씨라고 해도. 예. 그 상대적인 거지만 이 남이 나한테 아저씨라고 한 거에 상처받는 사람이 뭐 20대는 그럴 수 있겠다. 많은. 근데 내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자였다? 근데 누가 나한테 아줌마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그렇게 될 것 같아. 좀 뭔가 찐텐이 나올 것 같아. 그럼 남자는 아저씨라고 해도 괜찮고 여자는 아줌마라고 좀 부르기 그렇다? 우리나라 사회가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아저씨라는 것에 대한 그 정의가 보면 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 아저씨랑 아줌마는 아저씨는 아줌마다. 아저씨는 아저씨의 이미지. 아저씨의 이미지. 30대 이상 이상의 30대 이상의 중장년층? 중장년층이라고 좀 에바 같은데? 청년층이랑 중장년층의 중간 단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30대 이상의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중간 단계를 일컫는 말.
아저씨. 아니, 나는 그냥 그런 것 같아. 30대에서 40대 사이. 아니, 30대에서 60대 사이. 이게 아저씨야. 아줌마. 초등생 고학년의 자식을 둔 그러니까 코트가 생각한 아줌마 이미지. 억척스럽고 우악스러운. 건들면 될 것 같은 여성의 성별을 가졌지만 여성의 성별을 가졌지만 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 그래서 아줌마랑 아저씨랑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10대부터 30대 그래서 20살부터 39살까지는 아가씨라고 하는 게 맞는 듯. 이런 지칭이 불러주는 상대방의 나이도 신경을 써야 한다. 꼬마어린가 불러올 때 30대는 아저씨가 맞다. 내가 생각하는 아저씨는 30대에서 60대 사이에 수염난 남성. 수염인데 그 수염 자국 있어도 돼. 밀어서 면도해서 수염 자국이 있어도 아저씨. 그래서 아줌마는 좀 40대 이상? 여자한테 40대 이상한테 아줌마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아줌마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은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아줌마라고 했다가 싸움 나는 경우도 심심찮게 나오는 것 같아.
아줌마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아저씨라고 했을 때 그냥 크게 타격감이 없는데 아줌마라고 하면 이게 나랑 싸우자는 건가처럼 들려서 아줌마라는 말이 좀 부르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나도 실제로 아저씨라고 많이 하긴 하는데 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청소하러 오시는 그 아줌마가 있는데 아줌마한테 아줌마라고 하지. 아줌마 그거 청소 끝나시고 저기 그 안방 예, 뭐 화장실 청소해 주시면 돼요.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머님, 여사님, 여사님이 되게 좋은 표현이다. 그러네, 아줌마라고 안 하고 여사님이라고 하는 게 괜찮겠다. 여사님 되게 좋은 표현인데? 왜나 그거 생각 못했지? 나 여사님이라고 해야겠다. 아저씨한테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게 맞고, 선생님과 여사님, 이거 배우자. 그러네, 여사님 되게 좋다. 나도 이제 우리 집에 오는 그 청소하시는 아줌마 올때 이제 여사님이라고 불러야겠다. 아니 집에 오셨던 아주머니들 중에서 이제 집에 오셨던 여사님들 중에서 그 나를 부른 호칭을 대표님이라고 했던 분이 한분 있었거든. 한 4개월, 5개월 일하셨나? 근데 나중에 좀 뭔가 청소가 잘안돼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이제 다른 분으로 바꿨는데 그분이 불과 한두달 전까지만 해도 계속 일을 하셨었거든. 두세 달 전까지만 했어도 그러니까 대표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 근데 그거에 막 내가 썩 기분이 뭐 이렇게 좋아지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고 그 나를 부르는 호칭 자체를 근데 그래 아줌마는 좀 쓰지 말고 아줌마는 좀 쓰지 말고 여사님이라고 해야겠다. 여사님이라고. 절대 트집 안 잡히는 호칭이 바로 여사님이네. 남자한테는 아저씨 아줌마를 하지 말자 그냥. 아저씨 아줌마를 하지 말고 아줌마 금지 하고 남자는 선생님. 여자는 여사님. 이게 맞다. 이게 옳다. 그리고 남이 나를 뭘로 불러주는가에 따라서 그걸로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는 좀 나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 난 그냥 그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뭔가 남이 나를 뭐라고 부르던 간에 그냥 내가 나를 정의하는 게더 중요하지. 남이 나를 뭘로 부르는 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솔직하게 말해서.
근데 다만 뭔가 존중의 표현이니까 남자한테는 선생님이라고 하고 여자한테는 여사님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앞으로 우리 집에 이제 일주일마다 청소하러 오시는 분은 다 여사님으로 통일할게요. 나도 뭔가 아줌마라고 하고 있었네. 나도 모르게. 사회 실험으로 호칭 테스트 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아니 아저씨보다는 선생님이 더 듣기 좋은 건 사실이야. 굳이 사회 실험을 하지 않아도 그런 것 같아. 아줌마보다는 여사님이 더 듣기 좋으니까. 근데 내가 존중하고 싶지 않은 여사님은 아줌마가 되는 게 사실이야. 내가 존중하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는 아저씨나 아줌마라고 하는 게 맞아.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좀 화가 난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좀 열받는다. 그러면은 그때는 아줌마 아저씨가 나가는 거야. 그땐 마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70대, 80, 70대 이상 막 7, 80대 이상의 이제 완전 노년층으로 가게 되면 사실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별로 그렇게 뭐 딱히 막 시비 거는 것 같은 느낌은 없잖아. 타겟이 중요해. 그래서 딱 30대, 40대 사이에 걸쳐 보이는데 거기다 대놓고 아줌마라 그러면은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그럴 것 같아. 몇 시에요 지금? 아휴, 좀 있으면 3시네. 한 10분만 더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카페 좀 보고 그러고 나서 또 게임 합시다 여러분들. 어제 했던 게임은 뭐 사람이 있어야 할 텐데 게임이 1,7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11,000원이었나? 예. 이거 이따가 그러면은 뭐 사실 여자면 좋겠지만 여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따가 또 뭐 혹시 같이 이렇게 음성하면서 게임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예. 나중에 한번 디스코드를 알려주면 그때 들어오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맞지? 한 명 한 명 뽑고 이런 거보다 선착순으로 두 명 모이면 하는 거지 뭐. 구하기 진짜 힘들긴 하다. 스팀 게임을 하는 여성 거기다가 늦은 시간에 음성을 해도 제약받지 않는 여성 힘들지. 오키도키도 내일 출근하고요. 세아도 내일 출근해야 돼가지고 세아는 좀 있으면 이제 출근해야겠네요. 6시까지 간다 그랬나? 6시에 일어난다. 6시에 일어나서 7시쯤 가겠네요.
선즈 오브 포레스트 했을 때그 여자 그나 그거 진짜 그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예, 정말 그 일회성 게임이었는데 그거 이제 여자 멤버 구한다고 게임까지 사주면서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마우스 휠 버튼도 작동이 안할 정도로 조금 이제 좀 경제적으로 좀 많이 궁핍한 친구여가지고 제가 그래서 게임을 사준 것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뭔가 게임을 같이 즐기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게임을 사준다? 이거는 뭔가 나는 호구 같아요. 예. 돈 줘서 시키는 것 같으니까. 예. 이거 좀 사주고 시키는 것 같으니까. 시키는 식으로 가면 안 돼. 자기도 그걸 재밌어 하고 즐겁게 하고 그래야지. 예. 맞아. 게임은 자기가 사는 게 맞아. 그때 자발적이지 못했어. 맞아. 어제 게임은 남자들만 해도 존재미던데. 그쵸. 근데 여자가 들어와도 뭔가 좀 이상할 것 같긴 해. 왜냐면은 우주선에서 어떤 행성에 도착하고 내려서 다 같이 수집을 하기 위해서 그냥 폐지 주우러 다니는 건데. 그 여자가 하기에는 좀 고된 일 같아요. 어제 했던 게임은. 그쵸? 여자 가기에는 많이 고된 일 같아. 뭐 딱히 컨트롤은 필요 없죠. 그냥 이제 실수를 안 해야지.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면 안 되는 것 같아. 어제 했던 게임은 호기심을 갖는 순간 뭔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자, 일단은 넘어가고 이따가 봅시다. 그거는 이따가 보는 걸로 하고. 크로마케 좀 해주고. 저걸 계속 틀어놓으니까 그런 것 같아. 좀 건조한 게 많이 사라졌어. 내가 느껴져. 자, 시작합시다. 이렇게. 가독성이 난 오히려 검은색이 더난것 같은데. 아니, 글씨가 검은색이 더 나은 것 같아. 다크모드가 더 나아? 오케이.
눈 아픈 사람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냥. 이거 오늘 뭐 게임업계에서 일어난 그 페미 관련으로는 그냥 안 볼게요. 토트넘 경기 했었어? 아스톤 빌라한테 발렸구나. 최근 토트넘 경기 기록이 좀 별로 안 좋았나 보네. 아, 3연패 중이구나. 그럼 손흥민도 그 좀 밀렸겠네? 홀란드 다음이었잖아. EPL 그 득점 기록. 이게 나오네. 아, 아직도 3이구나. 살라가 올라갔구나. 살라가 원래 손흥민 바로 밑에 있다가 이렇게 됐네. 폴란드가 진짜 미쳤구나. 한 경기에서 무조건 한 골 이상 넣는다는 그 수치 아니야? 13경기 했는데 득점이 14개면은 그럼 지금 구단 순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토트넘이 4위로 밀렸구나. 골득실 차가 많이 벌어져 있네. 위아래 지금 골이 안 나오고 있네 토트넘은. 내가 알기로는 케인이 나가고 나서 약간 정신승리하는 토트넘 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정신승리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모르겠다만, 케인 나가고 나서 오히려 좋아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나중에 점점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안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팀으로 남을 수가 있겠네 이번 시즌에. 토트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골이 중요하겠다. 항상 그래 왔었어? 그렇구만. 아니 난 좀 궁금한 게, 번리 이런 팀들은 EPL에 왜 있는 거야? 다른 팀들을 위해 존재하는 팀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빠른 팀도 있어야지. 번리? 뭔가 여기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막 그런 게 돼야 이 경쟁이 생기는 건데, 번리 이런 팀은 진짜 득실차 지금 마이너스 20이야. 실점은 32개나 먹었고 만년 꼴등인가 번리는?
번리가 이제 2부에서 올라왔는데 1부에서는 게임이 안 돼버린다. 확실히 거기에 대한 그 능력치가 좀 이렇게 좀 차이가 나나 보다. 첼시는 왜 이렇게 됐어? 첼시도 나름대로 뭔가 좀그 빨이 있었는데 첼시 왜 이렇게 됐냐? 첼시가 왜 10이야? 내가 너무 옛날 축구를 얘기하는 건가? 첼시는 왜 이렇게 됐어? 그 약간 명문팀 같은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삼성의 첼시잖아. 그잘 나갔고 그랬을 때는 이제 옛날 일이야. 메뉴는 왜 이렇게 됐어? 메뉴는 왜 여기 있어? 원래 이름빨 같은 걸로 치면은 사실 추갈못들 입장에서는 메뉴 뭐 첼시, 맨시티 막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위에. 맨유랑 첼시는 몰락했다고? 옛날 같지가 않다. 아스날이 지금 1등이네, EPL. 이야. 맨시티가 최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그렇지가 않나 보네. 근데 다시 어차피 올라갈 것 같다. 득점 이런 걸로 봤을 때도 맨시티가 1등 할것 같아. 뭐 리버풀도 여전히 잘하는 것 같고. 첼시는 진짜 충격이다. 10위를 하고 있다고. 손흥민은 잘하고 있는 거지? 잘하고 있는데 지금 토트넘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전체적으로? 손흥민도 좀 문제가 있어, 지금? 손흥민 제외하고 이제 다른 애들이 좀 별론가 보네. 그나마 손흥민이 먹여 살리는 듯한 느낌이고. 손흥민이 좀 다른 데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나만 하나? 다른 데서 안 불러주나? 손흥민을? 토트넘에 계속 남아서 하기에는 좀 뭔가 아쉽지 않나? 선수 커리어로 봤을 때. 커리어 하이를 제대로 찍으려면 그래도 토트넘에 계속 남아있으면은 EPL 우승은 좀 힘들 거 아니야. 근데 또 다른 데서 또 찾지도 않으니까 또 그것도 문제네. 아쉽다. 되게 아쉽다. 토트넘과 운명을 같이 할 하기에는 나는 좀 이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 냉정하게 우승팀에서는 원하는 선수상이 아닌 거구나. 우승은 모르겠고 토트넘 레전드로 좀 남을 수 있을 것 같다. 프로 통산 메이저 우승이 단 1회도 없습니다, 손 선수는. 좀 아쉽네, 이런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골에 목말라 있을 텐데.
손흥민은 그럼 이제 언제 마지막 정말 라스트 댄스가 될까? 월드컵일라나? 그지 다음 월드컵쯤 되면 이제 은퇴 시기랑 조금 맞물리는 딱 그런 타이밍이 되겠네. 그때 그래도 한번 한 8강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꽤나 선수로서 이제 그 역사를 쓰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4강은 말도 안 되고. 8강은 말도 안 되나요? 어. 해볼만 할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지금 황금 시대라 그러잖아. 황금 세대라서. 어. 토트넘 잘 됐으면 좋겠다. 아니 카페에 다시는 토트넘 경기 안 본다라고 누가 해가지고 뭐 경기 죽었나 했었지. 근데 경기가 있었구나. 넘어갑시다. 예. 손흥민이 오늘 경기 있는 날 이게 지금 세 골 넣었는데 그거 다 없사라 그래가지고 결국 뼈 아픈 날이네. 예. 넘어갑시다. 자, 이게 첫 소식이 되겠네요. 나 녹화 지금부터 할게.